치키치키 곤충 텔레비의 구독자가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인기가 많은 채널은 아니지만 계속 노력해 곤충 사육에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곤충 전문 유튜버 치키치키입니다. 3월 중순이 넘어서면서 정말 끝내주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도 많이 따뜻해져서 저도 긴팔을 벗고 반팔을 입어봤어요. 그런데 겨울 내에 살이 너무 많이 쪘나봐요. 반팔을 입었는데 이렇게 빵꾸가 났어요! 아이고, 출근하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하기 전에는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 날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문제는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바깥 활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벚꽃은 개화하고 있는데 꽃놀이 가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도 올해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거리에서 뽀뽀하는 커플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커플, 저 커플, 요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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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활동 못하면 어딜 갈까? 하여튼 많은 충인분들이 2021년 시즌을 준비하는 분주한 시기가 바로 3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3월 말부터 왕사슴벌레 농사를 위해 오늘 산란목 가수를 하려고 해요. 보통 가수 방법은 산란목을 물에 담갔다 나무 표피를 제거하고 응지에서 일정 시간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가수한 산란목은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산란목 전체에 각종 곰팡이가 피어오릅니다. 그렇다고 산란목이 필요할 때마다 가수를 하는 것도 상당히 귀찮아요. 이 가수하는 시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앞에 산란목 이거 둘레 역순설 16개인데요. 이거 오늘 다 가수할 거지만 오늘 다 사용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3월부터 4월까지 사용할 산란목을 오늘 한 번에 가수하고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고안한 것은 아니고 이미 대량 사육하시는 분들은 다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이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요즘 괜찮은 산란목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럴까 알아보니 버섯 재배 방법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버섯 농가에서 참나무에 구멍을 뚫고 버섯 종균을 배양해서 버섯을 재배하고 재배를 끝낸 참나무를 토막 내 우리가 산란목으로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버섯 배지에 버섯을 사육하는 농가가 증가하면서 괜찮은 산란목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곤충을 키우는 브리더로서 아주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왕사슴벌레를 처음 사육하시는 브리더분들이 갖는 궁금증 중 한 가지가 산란목 가수 방법, 그 중에서도 가수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산란목 상태나 크기에 따라서 가수 시간이나 건조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 15cm 전후인 대형 산란목 기준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가수를 하고 5시간 미만으로 응지에서 말리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수를 할 때는 차가운 물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을 이용해 가수를 하면 곰팡이도 더 잘 생기는 것 같고 산란목이 더 빨리 무르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육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약 3시간의 짧은 가수를 끝내고 산란목의 껍질을 모두 벗긴 상태입니다. 산란목 껍질 벗기는 모습은 재미없어서 편집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제 실수로 영상을 통째로 날려먹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껍질을 깐 산란목은 깨끗하게 세척해서 말려야 하는 게 보통이지만 전 장기 보관을 위해서 건조하지 않고 바로 발효톱밥에 묻어버릴 것입니다.
산란목 건조 시간을 3시간으로 짧게 가져간 이유가 있어요. 가스된 발효톱밥에 산란목을 묻어두면 산란목이 발효톱밥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발효톱밥을 손으로 꽉 쥐었을 때 톱밥이 뭉쳐졌다 부서지는 정도에서 약간 물을 더 넣어 가수하면 아주 적당합니다. 또 발효톱밥에 산란목 전체를 묻어두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보관이 가능해요. 이렇게 산란목을 발효톱밥 속에 묻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산란목을 묻을 때 사용한 발효톱밥도 산란 세팅 시 재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왕사슴벌레 대량 사육 계획이 있다면 참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께 산란목을 가수해서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사육에 소소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